독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237 나라 살리는 24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새벽 재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붙잡고 어,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본질적인 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언가에게 대상 없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빌면서, 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결국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모든 기도는요, 안타깝지만 귀신 앞에, 사탄 앞에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중요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 앞에 보이려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본질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해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누리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한 이 지역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 시대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 전통과 자신들의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강조함으로 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상에는 많은 요구와 많은 소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소리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떠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고급만을 붙잡는 그래서 현장 살리는 24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자,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게 되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24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분명한 은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정체성을 고백한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오직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바울이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누구인지 모르고 다른 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나는 지금 이상하게 여긴다. 이해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잠시만 생각해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데 지금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24제자의 삶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상황을 나아지게 하고 나의 고민을 해결할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떠한 삶을 만나게 되느냐.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삶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상황들 속에 자꾸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만을 바라보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상황들을 해결할 방법들만 자꾸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자꾸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소, 속이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어,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자꾸만 다른 것, 다른 복음 이런 세상의 속임수에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니까요 다니엘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뜻을 정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왕이 말하는 대로 잘 지키며 살아서 총애를 얻겠다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이면 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라고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새벽재단에 나온 이 시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만을 붙잡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 은혜로 우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합니다. 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까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 본문의 시작 말씀인 갈라디아서 아까 1장 말씀에 보니까, 어,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재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날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서밋타임이라고 하지요. 이 서밋타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서밋타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에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밋타임에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의 삶을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만큼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뜻을 다 정한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 서밋 타임의 응답을,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한 그 뜻대로 오직 복음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타임을 날마다 도전하고 지속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다니엘과 같이 영적 서밋으로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응답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이 답도 또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을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로 해방시킬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24제자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24제자의 삶을 향해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어, 이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앞에 좋게 할 것인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것인지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 앞에 보이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24 제자의 삶을 향해 오늘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케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을 통하여 성경적 기도 원리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본질적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유일하신 대상이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누리는 24 제자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달에 시작된 현장 예배 안전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의 각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질적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렘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밀한 어, 보세. 보호하심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치의 응답을 날마다 삶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24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